아, 이번에 신님한테 연락을 걸게요. 자, 12시 신님. 테란이고요. 이번에 테란. 3테란 연속으로 나오시네요. 자, 그리고 6시 쪽에 민철님 저그. 또 저그예요. 저태전인데 이번에 자리가 6시에요. 6시 저그. 6시 저그가 상당히 안 좋은 게 가스가 진짜 안 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 민철님이 이번에도 신님의 테란을 뚜까 뺄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신님이 일단 이번에는 선배력보다는 자, 서플부터 지어주면서 자, 플레이를 하고 계시네요. 아까는 선배력이었는데 8서플 9배럭을 하고 계시는 지금 신님. 근데 이번에 또 민철님이 구드론을 준비를 했죠. 8드론이에요, 8드론. 아니, 구드론 맞죠. 구드론 스포닝풀이에요, 이거는. 구드론 스포닝인데, 여기서 뭐 일꾼을 한개안 뽑고, 8인 상태에서 저글링을 한 번에 뽑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거 그냥 드론 뽑아도 됐을 텐데. 자, 이러면서 해처리 하나 올리고요. 너무 가난한데, 이렇게 되면 저그가. 자, 일단은 먼저 아니, 구드론 스포닝풀을 하고, 자, 해처리 올리고, 입구 쪽에도 해처리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정찰이네요. 아, 정찰을 가야지. 맞아. 한 번에 저글링 가기 위해서, 뭐야, 이 사람은. D&D 걸어야 되겠다. 뭐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긴 말이 오네. 위험하기 때문에, 뭐야. 누구야, 저 사람. 누군지 모르거든요, 저분. 자, 어쨌든 일단은 정찰할 때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몇시인지 모르니까. 아, 12시 쪽에다가 지금 색이 보내고, 11시 쪽에 색이 보내고요. 자, 12시 확인했어요. 빨리 여기 돌아가야지, 그렇지. 아, 근데 마린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신님이 이번에는, 예, 잘 방어를 깔끔하게 하고 계십네요. 자, 민철님이 지금 엄청 가난해요. 드론이 다섯 개밖에 없거든요? 일하고 있는 드론이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것도 SCV가. 지금 또 가스에다가 색이 붙였는데. 일하는 드론이 색이야. 아, 진짜. 이제 다섯 개네, 이제 다섯 개. 완전 개 거지예요, 거지, 이거는. 너무 가난하다, 진짜. 뼈저리게 가난하네요, 진짜. 자, 신님은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린이랑 메딕 좀 모아서 가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저기가 입구를 안 막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배럭 확 늘려가지고, 한 5배럭? 팩토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5배럭, 6배럭 지어가지고, 마린, 메딕, 파벳 이렇게 모아서 그냥 쭉 가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또, 십자자리이기 때문에, 성큰 짓는 위치나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오른쪽이나 아니면 왼쪽이 약간 비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어있을 뿐더러 만약에 여기다가 성클 짓는다고 쳐요. 여기 성클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한요 정도.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에는 왜냐 성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클이 있더라도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쪽 라인만 파괴시키고 사업된 마린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해처리만 강제 어택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팩토리 올리고 예 거기서 이제 탱크 뽑아가지고 시즌모드 하고 여기다 막 터렛 막 오지게 받고 또 벙커도 오지게 맞고 막 하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입구 안 막는 저그 상대로는. 근데 레어가 이제 곧 있으면 완성이 되고 히들라덴도 완성이 되면은 그 럴커 누르겠죠. 이건 아마 킨즈네스트를 안 짓네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킨즈네스트 지을 가스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엄청 가난하네요. 6시 또 가스 되게 안 켜지는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럭커 업그레이드 눌렀어요. 그렇죠. 신님이 이번에 이렇게 막 메딕이랑 마린 파벳으로 쭉 가면 되거든요. 탱크 나올 때까지 약간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엠베도 좀 올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럭커도 곧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누르긴 했지만 아 너무 가난하다. 근데 저그가 진짜 드론 몇 기야? 한 푸대도 안돼 일하고 있는 드론이 7기야 미네랄 캐는 게.
이게 사업이 되면은 또깰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아, 이거 잡히면 진짜. 히드라 진짜 개금인데, 이거. 한개 잡혔어요, 아. 지금 저그가 유닛 한개한 개가 완전 금이에요, 금. 하나 잃으면은 타격이 너무 커요, 너무. 그래서 테라는 탱크까지 나올 것 같고요. 탱크 나왔죠? 탱크 어딨냐? 어, 탱크 어디 갔어? 아, 여기 왔죠, 여기, 여기. 시즈 모드가 됐기 때문에 여기 한 요쪽 부근에서 시즈 모드 딱 하고 요걸로 터렛 짓고 하면은 자리만 잡으면은 저그 입장에서는 그냥 게임하기 싫어질 거예요, 아마. 터렛을 이렇게 짓는 거는 럴커가 쌩까고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이쪽에다 지으신 거 같고, 여기다 지은 다음에 이거 아마 여기다 짓겠죠. 아, 벌써 탱크가 이렇게 폭격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앵글 깨지겠는데? 깨졌다. 와. 저거 지금 저글링 한개 잃는 것도 엄청 타격이거든요? 보시면은 럴커가 지금 이제 3기 거의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 3기는 아니야, 2기다. 이거 못 뚫겠는데. 이거 저그가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 이거를? 이거를 이기려면은 저그가 저글링, 발업된 저글링이랑, 그리고 한 럴커 한 5기? 4기에서 5기로 해가지고 쭉쌩 까고 다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거싹다 잡아야 돼. 싹다 잡고 여기 있는 것까지 싹다 잡아줘야지 되는데, 탱크가 2기까지 왔어요. 자, 이번엔 신님이 아마 가볍게 따내실 것 같죠? 자, 히드라덴 깨질 거예요, 이거. 깨지겠네, 깨지겠어. 지금 여기에 터렛이 있기 때문에 럴커가 아무리 가서 버로를 한다더라도 마린들한테 잡힐 게 뻔하거든요? 자, 한번 가죠, 이제. 이거 가서 막히면은 그냥 지지 칠것 같아요. 이거, 근데 지지 치겠다, 저그가. 이길 수가 없는데? 아, 이거 근데 방금 마린 너무 많이 잃었는데? 그래도 테란이 유리해요. 아, 지지치겠네요, 이거. 자,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는 민철님. 자, 또 여기까지 잡혔고. 너무 가난하거든, 저그가 지금. 추가 딱 계속 오면은 이제 배슬까지 나오거든요? 배슬 나오면 진짜 답 없어요. 3커맨드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테란은 지금 되게 부유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덴이랑 지금 스폰잎을 다 깨줬잖아, 저그가. 해처리 3개밖에 없고. 자원 200원. 이건 이거 다 잡아먹어도 테란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 뱃슬 그냥 가도 돼요. 뱃슬 잡을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뭐 히드라가 있어? 아니면은 뭐그 스커지가 있어. 뱃슬 이쪽으로 갈 필요 없어. 그냥 쭉 가도 돼요. 왜냐면 히드라덴이랑 스포니불까지 다 깨놨기 때문에 겁먹을 거 없이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리고 테란은 스타포트 더 늘려가지고 아니면 레이스로 놓으셔도 될것 같고,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테란이. 어, 근데 여기 터렛이 없네. 터렛이 없긴 한데 그래도 배슬이 나오니까. 자, 이거 빈집 갈라고 하죠, 지금. 신님이 이렇게 압박가주면서 이걸 근데 막을 수 있을까, 저거가? 아, 이래돼. 버로우 개발은 됐긴 됐네. 확인하고 있죠, 지금 럴커가 어느 정도에 박혀있는지, 아니면은 유닛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이 됐어요, 이제. 이거 빈집을 가려고 해도 너무 초라하거든요, 병력이. 럴커 한 기랑 그냥 저글링 한 분의 정도인데, 아, 양쪽으로 싸먹으려고 지금 생각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민철님이. 신님은 요거 이래데이 좀, 그렇죠, 이래데이 좋아요. 아, 올킬. 아, 올킬. 아, 여기 신경 쓰느라고 올킬 당했어요. 일하고 있는 애들은 6기밖에 없어요. 완전 개거지지. 오른쪽까지 하면 좋겠죠. 아니면 굳이 여기다 이걸로 여기다 거는 거보다 자기 배슬에다 걸어서 그냥 위에 떠놓기만 해도 일 아예 못하거든요, 저그가? 95원밖에 없어요, 지금. 완전 개거지예요, 거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자, 이 초라한 명령으로 싸먹으려고 지금 생각 중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양쪽으로 싸먹겠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싸먹어도 불리해요. 싸먹어도. 아, 롤커 잃으면 안 돼요. 롤커 한 개 잃는 것도 엄청 뼈 아파요. 또, 베슬 이게 만화 충전 됐거든요? 이거 그냥 여기다 걸어줘도 괜찮은데, 베슬에다가. 자, 버로 했죠. 그래도 테란이 너무 유리하죠. 3커맨드인 상태에서, 자, 마린과 지금 탱크까지, 팩토리까지 많이 있는 상태고, 베슬까지. 이거 그냥 베슬 계속 가면 돼요, 그냥. 일자로. 어, 스파이가 완성이 됐긴 했네요, 근데. 스커지 뽑겠죠? 그래,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거의 한 부대밖에 없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게. 가스 파는 건 거의 한, 세 기? 여기 두 기, 여기 한 기. 너무 가난해, 이거는. 신님이 그냥 다 가도 돼요, 그냥 병력 있는 거 다 풀어서 가도 되고, 베슬 이거 다섯 개 그냥 가도 돼요. 왜냐? 민철님은 지금 가스도 없고 미네랄도 없기 때문에 스커지 뽑을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많아봤자 한 3개 잡을 분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섯 개 가면은 아무리 많이 잡혀도 두 개는 남거든요, 또. 두 개를 이거 잡아버리면 되죠. 그래도 어떻게든 하이브까지 가가지고 지금 디팔러 컨슘 개발까지 하고 있어요. 자, 스커지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베스를 약간 좀 잡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님은 지금 가면 되는데,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디팔러 괜히 나와가지고 입구 못 뚫는 것보다는 지금 나오면 될 것 같아 갔거든요? 지금 신님이 자, 일부러 베스를 좀 많이 모아서 나갈 생각이셨나 보네요. 자, 병력 계속 뽑아주면서 이제 나가면 되죠. 아, 이걸 어떻게 막죠? 디팔러가 있긴 한데 베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컨슘 업그레이드도 안 됐어요, 지금. 거의 될까 말까인 상황 지금 됐는데, 아, 타이밍 완전 대박, 초대박 타이밍으로 지금 네, 신님이 들어왔고요. 베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디팔러 잡히면은, 하필이면 가스도 없는데 디팔러까지 잡히면 어떡하죠, 이거를. 와, 롤코에다가 걸고 이제 드론한테 걸어도 되고 지우개도 되죠, 이제. 베슬한테 지우개도 되고요. 아, 이거 여기다 수업 뿌렸는데 이러면 빠벳이 안 죽거든요? 수업 역할로. 아,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야, 신님이 이번에는 예, 뚝 깝혔죠.